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하고도 대인관계도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의 에너지로 그게 모이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자제할 줄을 알아야지.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이 사주에도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건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네. 물을 많이 깔면은 바람을 좀 많이 펴요. 그러면 사주에 물이 많다는 게 그게 어떤 뜻이에요? 신자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장 간에 내 일주가 자든가 신이든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진이든가 그러니까 원숭이 띠, 자, 지 그렇죠. 용 맞아요. 신자진. 원숭이 띠, 지띠, 용띠? 예, 예. 이렇게 이제 바닥에 많이 이제 지장 간에 많이 세 개가 뭐 합이들어 돌면은 그 사연이 많은 거예요. 여자인 경우도 사연이 많고 어릴 때부터 남자인 경우도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쥐띠나 원숭이띠나 용띠의 띠를 가지면은 그런 흥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수의 그런 일이 달? 자기 일주. 아 자기 일주. 예예. 예. 일주와 월주와 이제 연주에서 이렇게 세 개를 깔아버리면 합의가 들어버리면 엄청난 거고 또 밑에 뭐 해해. 뭐 수수 이렇게 깔든가 물이 많으면 아니면 이제 뭐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많든가 이렇게 물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흡수성이 좋잖아요. 물은 산에서 내려오면 어디든지 막히면 또 옆으로 피해 가잖아. 네. 그러니까 어딘가 적응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도 대인관계도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연월일시를 따졌을 때 네. 그럼 월일 뭐 연애 뭐 지의 해라든지 지의 월이라든지 네. 지의 일이라든지 그럼 원숭이 띠, 쥐띠, 용띠의 그런 월일 그런 게 있으면은 네. 그런 게 겹쳐 있으면은 바람기가 많을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살 중에 도화살이 도화살인데 도화살 정확히 뭔가요? 도화살은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텔레비에 나가고 네. 유튜브도 찍고 네. 만인 앞에 나서잖아요. 네. 그게 도화예요. 아, 그 만인의 관심을 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화가 있어야 연예인을 해도 이름이 나고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만인의 관심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좋은 거면서도 만약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만인의 관심을 받는다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도화살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시죠? 바람보라는 무조건 바람 핀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따르는 거죠. 많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자제할 줄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잖아요. 아, 예를 들면 도화살이 있어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람을 피진 않지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바람 필 확률이 높다? 자 운에 뭐 운에든가 사람이 빈자리는 또 사람이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도화나 이 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귀었는데 또 헤어졌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또 사람으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바람기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끊이지 않고 만나. 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물을 가졌던가 도화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많이 꼬여요. 그러면은 뭐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저희가 저 사람 바람 필 것 같아 이러고 만날 수 안 만나야지 이런 건 저희가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저희한테 일반인들도 봤을 때 외관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억양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만 좀 저 사람이 바람기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얼굴 생긴 네, 얼굴 생긴 간상으로 예 네, 간상 보고도 그런 사람 좀 조심해라 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있기는 하죠. 사람마다 조금 그 그러니까 흐름에 뭐, 따라 얼굴에 예 눈매와 이런 자 있는데 그 오히려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무조건 도화를 저게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이 그렇지 않는데도 더 바람을 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김새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분들이 자기 마누라보다 더 이쁜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생김새하고는 아니에요. 네, 얼굴이 막 이뻐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고 끼가 많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또 있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이제 뭐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끈적끈적하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빠 어째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끼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따르는 분이 또 있고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안 해도
여자가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의 에너지로 그게 모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람기가 너무 심해요. 네. 그러면은 너무 심한데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진 않아. 네. 이거 바람기를 좀 잡고 싶어 하면은 바람기를 잡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한테 전화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